91번. 틀린 사람. 몇 번? 3번.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A, B는 맞았고 C만 틀렸네요. 자, 그럼 C 보겠습니다. 시작. C는 뭘 묻는 걸까? 오케이. 얘네 요. As if죠. 뜻이 뭐이고? 마치 뭐뭐처럼. 그렇지.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인데요. 자, 가정법 중에서 잠깐 가정법을 옆에다 정리할게요. 가정법 정리합니다. 가정법. 가정법은 동사 파트에서 내는 건데, 가정법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시제는 두 개야. 가정법 뭐하고 가정법 뭐가 있어? 가정법 과거라는 놈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놈이 있어요. 다시. 이렇게. 자, 가정법은 말이죠. 네,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법 과거하고 과거 완료 이렇게 있어요. 됐지? 이거 다 물어? 보이지? 어? 자, 빨리 나와. 잡아봐. 왜? 땡겨. 오, 그렇지, 그렇지. 잘했습니다. 됐구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가정법이야. 가정법 과거냐, 과거 완료냐, 이거지. 우리 가정법은 뭐 생각하지? 가정법은 뭐 생각해? 네개 외웠잖아. 마구우슈, 마구우슈. 자, 가정법 항상 마구우슈 생각해야 돼요. 마구우슈. Might, could, would, should 보이면 가정법 생각하란 말이야. Might, could, would, should 보이면 뭐라고? 가정법 생각하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이렇게 있고요. 조금 어렵게 나면 이제 특수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르쳐보면 이제 애들이 여기서 이제 제일 헷갈려 하는 거지. 특수 가정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I wish 가정법이죠. 이게 뭐지고? 뭐뭐라면 좋을 텐데 할때 쓰는 거죠. 뭐뭐라면 좋을 텐데. 텐데. 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s if. 뭐요? 마치 뭐뭐처럼. 그리고 하나가 it's time that show. It's time that. 해석이 뭐야? It's time that. 뭐뭐 할 때이다. 뭐뭐 할 때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as if하고 I wish는 같이 간다고 생각해. as if하고 I wish는 같이. 응? 같이 외워. as if, I wish는 같이. 자, I wish. as if도 똑같아요. as if. 자, 이제 뒤에 뭐두 가지 나오는데, 과거하고 과거 완료가 나와요. 두 가지밖에 없다며, 시제가. as if도 과거하고요, 과거 완료가 나와. 뒤에 시제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과거면 앞, 동. 과거 완료면 앞, 전. 과거면 앞, 동. 완료면 앞, 전. 이걸 외우면 돼. 과거면 앞, 동. 과거 완료가 나오면 앞점. 됐어? 이거 외울 수 있지? 응? 과거 나오면 뭐라고? 앞동. 과거 완료 나오면 앞점. 자, 일단 그걸 외워놔야 돼. 앞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지우고요. 앞동이 무슨 말이냐? 자, 앞동이라는 거는 여기 I wish가 있죠. 앞에 I wish가 있어. 여기 시제가 뭐니? I wish 시제가 뭐야? 여기 현재잖아. 됐어? 그러면 뒤에 과거라 그랬으니까 앞동이래요. 그럼 앞에랑 같은 시제란 얘기야. 아?
그럼 같은 시제니까 여기 시제가 뭐라는 얘기야? 현재라는 얘기야. 됐어? 앞, 과거 완료면 앞존이라며. 여기 현재니까 여기 뭐라는 거예요? 과거라는 얘기야. 됐어? As if도 똑같아요. 앞에 주어 동사가 있어. 그래 놓고 앞, 동, 앞존을 판단하는 네. 거야. 자. 일단 요까지 일단 외우고 그 바로바로 적용만 하면 돼. 지웠대? 지웁니다. 자, 해볼게. 그게 무슨 말이냐? 문장이 있어야 되니까. As if 나왔죠? 됐니? Look 저 시제문이고 과거야. 자, 이두 가지가 있죠. 여기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어요. 과거면 앞동, 과거하려면 앞, 전 이렇게 외워버린 거야. 네? 자, 그럼 볼게. 마치 뭐뭐처럼이죠. 그는 보였습니다. 마치 그가 for 10 days, 10일 동안 먹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자, 먹지 않은 거하고 그가 보이는 거하고 같은 거야, 하나 전이야. 걔는 10일 동안 안 먹은 것 같아. 그안 먹은 게 먼저야. 보이는 게 먼저야. 안 먹은 게 먼저잖아. 그건 앞동이야, 앞전이야. 앞전이지. 그럼 뭘 쓰라고? 그렇지. 뭘 쓰라는 얘기야. 다음, 92번 갑니다. 자, 틀린 사람. 몇 번? 3번 또. 3번. 그러면 A, B 통과 C 걸렸네요. C. 자, 나왔습니다. C번입니다. 자, that 하고 who 나왔어요. who 뒤에는 완전 브라질? 완전. that 뒤에는?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죠. 그렇지? 오케이. 자, 볼게요. 뒤에 갑니다. they are listening to. In a friendly way. 그들,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네. 자, 경청을 하고 있다. 듣고 있다. They, 그들이. 됐나요?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자, 완전한 거, 불완전한 거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할까? 선행사 노브라며. 선행사 어딨어? 네? 쇼우는 동사잖아. 선행사는 명사만 선행사 되는 거야. 그럼 캐나디안 리스너가 선행사면 이게 뒤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여기 대위가 누군데? 캐나디안 리스너잖아. 그럼 또 들어갈 리가 없잖아. 그제? 그럼 선행사가 들어갈 게 아니지. 그럼 선행사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지금 선행사가 없어요. 됐니? 선행사가 없는 문장이야. 그럼 선행사가 없으면 관계사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선행사가 없으면 선행사 없으면 what을 쓰든가 아니면 관계사를 안 쓰든가 해야지. 그지? 자, 그럼 보세요. that을 넣으면 얘네들은 보여줬습니다. 얘가 주어고요.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으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지. 그럼 that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다 이게 명사절. 그럼 요 뒷문장이 그들이 listening to 그러면 듣고 있다, 경청하고 있다라는 자동사라고. 아주 친근한 방식으로 경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네. 이 문장 완전. 완전한데 선행사 없으니까 관계사는 못 쓰고 접속사 대서 쓴 겁니다. 92번. 오케이. 다. 93번. 93번 틀린 사람? 몇 번?
3, 뭐요? 3번 답 아니야? 2번? B만 틀렸네, 또. 오, 그래요? 자, B만 보시면 되겠네. 자, B 보세요. 이런. 이거 뭐예요, 이거? In addition to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자, 볼게요. In addition to가 있고요. 자, 이제 얘랑 헷갈리는 in addition이 있어. 그럼 요거랑 요거랑 차이점. In addition to 이렇게 to가 붙은 거 보니까 품사가 뭘까? In addition to가 품사 뭘까? 품사가? 품사 뭐야? 품사 뭐라고? 오케이, 어떻게 했지? 자, 자, 여기 명사 나와야 돼요. 또는 ing 경우지. In addition은 얘 뒤에 콤마 이렇게 붙는 거야. 콤마가. 아?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besides 콤마랑 같은 거예요. 네? 그럼 besides 콤마는 뜻이 뭐예요? 게다가가 되는 거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품사를 부사라고 해요. 부사. 접속 부사. 게다가 게다가. 그러면 to가 붙으면 뭐뭐 이 외에 도라는 전치사가 돼요. 네? In addition to. 그러면 얘랑 같은 건 뭐냐면 besides가 돼. 뭐 이건 똑같은 거 아니야? 자, 봐봐. 여기는 뒤에 콤마가 없어. 얘는 뒤에 바로 명사 이렇게 와야 돼요. besides 밑에 거는 게다가는 여기 콤마가 붙는 거야. 그렇죠. 콤마가. 콤마, 콤마. 게다가 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우고 끝내야지. 게다가 했죠? 게다가 개들이 모여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왔다고? 개들이 모여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왔다고? 비가 왔잖아. 뭐 돌이 와. 개들이 모여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왔단 말이야. 그 개들이 비를 맞고. 개들이 비를 맞고? 뻗어, 뻗어, 오케이, 뻗었단 말이야. 자, 개들이 모인 곳에 뭐가 와? 뭐가 와? 비와. 그래서 애초에 어떻게 나오고?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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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 오케이, 끝. 자, 얘네들이 뭐야? 게다가. 외워야 돼. 게다가. 첫 번째. More over in addition. 지금 to 안 붙어. In addition. B 했잖아. B besides z. 우와 what more what's more 마지막에 further more 얘들 뭐라고? 게다가 개 모임 비어 뻗어 오케이? 얘네들은 뒤에 다 뭐가 올까? 콤마 품사 뭐라고? 접속 부사. 여기까지. 됐습니다.